기초 수업이래요. 혼자 하는 것 같은데? 얼음 기초 수업. 얼음 기초 수업인데 얼음 마법을 먼저 배워야겠죠. 안녕? 안녕? 불마법으로 너희를 없애주겠죠. 없애주겠죠. 없애주겠다고.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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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자,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고. 자, 적이 출현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불고 이렇게 지지면은 얘네들이 알아주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죽이면은 바로 열리고. 자, 이렇게 바로 가주면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어차피 저 에너지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네, 신경 안 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제 얘네들이 도전을 하겠죠. 저희한테. 그러면은 이거는 제가 번개로 에임으로 상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임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한 대씩 상대해주면은 얘네들이 살짝 못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얘네들이 이제 말을 안 듣게 되는데, 말을 안 듣게 될 때 이런 식으로 한 대 때려주면은, 자, 제가 둘 대 맞았고요. 일부러 맞았던 거예요. 제작자의 의도가 있어서, 네, 제작자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맞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제작자 울어요. 안 돼요. 제작자가 어? 있는데 어? 아니 왜 자꾸 아래로 내려가? 아니 왜 자꾸 아래로 내려가? 근데 끝났다. 저렇게 에너지 먹어주고 하나 먹어주고. 자, 다음에 아래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불타기 이렇게 해주면은, 아, 이 앞서 한 대를 맞아줘도 돼요. 뭐 이렇게 끝내주면은 스키치 한번 눌러주고 이쪽으로 또 가면은 또 이제 불태우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때려줘요. 이런 식으로 때려주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죽습니다. 이런 식으로 죽고 번개로 하면은 빨리 끝나죠. 번개로 하면 빨리 끝나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얘들이 빨리빨리 죽습니다. 자, 하나 더 남았는데 바로 시작하자마자 번개로 때려주면은, 번개로 때려주면은 다들 죽죠. 바로 이렇게 먹어주면서 문이 열리면은 바로 들어가주면은 게임 클리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더욱더 심한 적들이 올 거예요. 바로 번개 준비해주고. 자, 바로 번개 준비해주고요. 오, 얘네 장난 아닌데. 오. 어, 뭐야. 안 되겠군. 자, 안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니, 뭐야. 왜 자꾸 아래로 가지는데. 올라와주면은, 난 이걸 노리고 있었대, 임마! 이걸 노리고 있었다고! 두 대. 그리고 스위치 눌러줘야죠. 스위치가 있으니까 스위치 한 번씩 눌러주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이렇게 스위치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몬스터를 상대를 해야 되니까, 몬스터를 한 번에 불러주셔서 한 번에 상대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은 얘는 왜 이렇게 맷집이 세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기로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번개로 잡아주면 번개가 약점이죠. 됐어요. 못 잡았어요. 하지만 곧 잡을 수 있다는 점. 곧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야! 야! 잘 피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클리어 해주면은 아주 쉽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너무 쉬운데? 어려운데? 어, 뭐야, 왜 떨어진 거야? 다 깰 수 있었는데. 다시. 아! 자, 좀만 기다리세요. 네. 유튜브 보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골스나리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시고. 자, 야. 이번엔 진짜 제대로 깨겠습니다. 이제 두 번은 없다, 너희. 그거는 없다. 방금 전에 너희는 나한테 용서를 구했어. 알겠죠? 빨리 가겠습니다.
아니 왜 자꾸 이상한 데로 가는 거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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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이거 한 대 맞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빌드업을 세운 거지. 이런 식으로 이런 아 뭐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문이 열려요. 그러면 쟤네들 굳이 창제할 필요 없이 바로 가주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불 한번 이렇게 지져주고 다시 불 한번 지어주면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창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도 나와 나와 나와. 어허 어허. 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 얼른 하겠습니다. 오 배터리 7%다 아니 다들 채팅을 안 보셨구만. 자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 자 얘네들은 이제 거의 한방이죠. 이제 끝났죠. 끝났고 예, 버섯은 느리기 때문에 그냥 뭐 주는 겁니다. 예 그냥 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주면서 바로 먹어주면 돼요. 그럼 첫 번째는 바로바로 클리어가 되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입구가 좁아요. 입구가 좁을 땐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다구리입니다. 자 아래쪽도 이렇게 한 번씩 상대를 해주고 이게 바로 와리가이 전법. 안 맞아도 되는 걸 일부러 일부러 맞은 건 아니고 지금 안 맞아도 되는 걸 맞았어요. 두 대씩이나. 하지만 에너지 채워지는 게 있다는 사실. 이거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번개가 약점이니까 번개로 번개로 그렇지 번개로 그렇지 번개로. 자 고스나리 에임이 조금씩 오르는 게 느껴지죠 지금. 야 위험해요 이제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다고. 됐어 다 잡았죠. 자 빨리빨리 클리어하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고 이제 바로 나가면은 이제 몬스터들이랑 같이 싸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좁은 공간이 발견이 돼요. 아까는 한 번에 상대하려다가 망했으니까 이번에는 나눠서 상대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야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싸우라는 거야 도대체. 느리니까 살겠는데. 아니 자꾸 왜 컨트롤이 이상해져. 아 뭐야 아, 왜 떨어지는 거야. 아 진짜 너무하자. 여기 어떻게 깨요? 여기 어떻게 깨요? 나 이게 어려운데? 아 불을 쓰면 되는구나. 근데 불을 쓴다고 금방 죽나? 죽었어 이제. 이제 세 번은 없다. 끝났다 너희는. 너는 고스라리한테 그러는 게 아니었어. 너희는 끝났어 임마. 자 나쁘지 않죠. 자 됐어요. 와 되게 이게 뭐라고 이게 집중을 하지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상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 다 잡고 아 번개가 전도가 되는구나. 오케이 왜 이렇게 길어
왜 이렇게 길어? 기냐고, 어? 왜 이렇게 길어? 길어, 기냐고. 왜 이렇게 길어? 아! 한 대 맞았어요. 아니 잠깐만. 아 잡았고 한방! 아니야 이게 바로 고스나이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 불을 써야 됩니다. 아까 어드바이스대로 불을 쓰겠습니다. 아 이게 컨트롤이 잘 안돼 안돼. 어 그래도 한 마리 잡았다. 아 자꾸 버섯 버섯 싫어. 근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버섯이 될 거야 분명히. 아니 뭐야 잠깐 한 대. 아니 아 진짜 미치겠네. 아 진짜 미치겠네. 열받네. 아니 뭘 예 아니 그게 좀 힘들어. 아 진짜 다시 깨야 되잖아. 빨리 가자. 지루해지겠어. 얼른 깨야 돼. 얼른 깨야 돼. 아이 진짜. 아 자꾸 한 칸이 미스나네. 아 진짜 그러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맞아 지팡이 지금 못 바꾸잖아요. 아 진짜 왜 다들 안 모인 거야? 무리면 한 방이잖아. 좋았어. 이번엔 제대로 깨보는 거야. 아니 왜 안 죽는 거야? 죽어야지, 어? 됐어. 아, 한 대 맞았네. 아. 기다려. 우와! 그 리치가 긴 거야. 그 리치가 긴 거야. 리치가 긴 거야. 위치가 긴 거야. 이게 에임이다 임마. 이게 에임이라고 임마. 에임이라고. 어, 제가 한 대 맞았다. 오케이. 와, 한 대 더 맞는 줄 알았네. 와, 저걸 어떻게 했겠대요? 아니, 자꾸 역시 키보드로 해야 돼.
아, 왜 떨어지는 거야? 안 그래도 위험한데. 아, 위험해. 아, 아, 열받네. 컨트롤 되게 어렵네. 잠깐, 지팡이 바꾸자. 리아, 고 안녕하세요. 불티나무 지팡이. 화염 좋은 거 뭐야? 다 죽었어. 화염 삽니다. 어, 이게 가장 좋은데? 네! 번개가 2인데? 네. 그냥 위에 다 잡고, 네네. 기초하셔야 함, 맞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그다음 화염이 3입니다, 이제. 와, 기초 되게 어려운데? 기초야,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호, 야, 빨리 죽어요. 역시, 3이야. 됐어. 야! 진작에 이렇게 쓸걸. 야! 금방 깨네! 야! 진작에 이렇게 할걸. 아, 화염 탐으로 하니까 장난 아니네. 금방 쉽네. 그냥 깨네. 그래. 문제는 지팡이였던 거임. 11만에 봅니다. 아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거예요? 어, 이 갑방송에. 뭐야, 얘는 필피하잖아. 그래, 정답은 지팡이였어. 세 번 죽고 깼어요. 어, 그렇구만. 그래, 문제는 지팡이였어. 그래, 그래, 이거야! 이거라고! 이거였어. 그래, 이거야. 그래, 지팡이를 바꿨으면은, 네. 지팡이를 바꿨으면 이렇게 쉽게 깨는 거를. 야, 드디어! 그 마을 관문을. 안녕? 아, 진짜요? 얘를 얼릴 수 있는 건가? 그거 아니네. 봐봐. 아. 근데 얼음인데 왜 때리는 거 같지? 아, 안녕. 얼음을 상대하면 이렇게 쉽게 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관문이었구만. 뭐야? 오야야야야야, 방금 좀 못 깨버렸다. 야, 위험했다. 아니, 너무 방심했어. 아, 잠깐, 위험해. 어우, 위험해. 어우, 잠깐, 위험해. 아, 그러지 마. 아, 고스야, 그러지 마. 진짜
아! 제가 지팡이 그렇다고요? 내가 열받아요. 내가 열받아. 내가 열받아. 절대 방송각을 뽑으려는 게 아니고 제가 열받는다니까요. 네. 나도 짜증나요. 그러니까 저도 짜증나요. 이제 깨겠죠. 아, 못 깨죠? 아, 못 깼어요? 아니, 글씨그청이잖아. 아, 죄송해요. 네. 뭐야, 떨어지는 데였어. 아, 젠장. 내가 너무 방심한 탓도 있어. 방금 전에 너무 방심했어. 배웠다고. 이제는 방심 같은 거 안 합니다. 끝났어요, 이제. 이제는 곧 피날이 끝났죠, 이거는. 네. 깬 거랑 다음이 없어요. 한 대만 맞으면 얘 알아서 죽기 때문에. 가시고. 아, 진짜요? 나 얼음이 왜 이렇게 어렵지? 나 얼음이 저, 번개가 그나마 쉬웠어, 나는. 왜 맞은 거야, 도대체. 아, 거의 죽을 때, 가만히 스턴 걸렸을 때 내가 맞아 줬구나. 이제, 절대 안 져. 아, 자. 얼음이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좋았어. 컨트롤 아주 좋았어! 얘는 화염 그 데미지가 없네. 그래, 저 불타는 거. 와우. 자, 유튜브 구독 아직 안 누르시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깨겠습니다. 이제 위에부터 깨야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아래를 이런 식으로 품봐주면 됩니다. 어둠은 쉽습니다. 진짜요? 이제부터 방심 같은 거 안 합니다. 이제 배웠기 때문에, 아, 안 배운 걸로 돼 있는 거구나. 어둠 표정만 잘 보시면 됩니다. 진짜요? 오케이, 확인. 2D의 단점이야. 한번 뒤로 갔다가 가야지만, 아, 옆을 볼 수 있어. 왜 맞은 거니? 와. 아, 왜? 그러지 마. 진짜. 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진짜. 아, 나 진짜. 야, 한 대 남았어. 에너지 채울 수 있는 곳 없나? 망했다. 망했다. 에너지 없나? 엄청난 위기군. 있다. 하나는 게이브. 아, 진짜. 그러지 마. 어, 아직까지 없는 거야? 와! 우와! 우와, 이 오르골 되게 반갑다. 야, 되게 반갑네. 조심히 가야지. 안 되는구나. 이게 그게 안 되네. 애니 한 대 맞았잖아. 조심히 가자고 해놓고.
이게 무슨 기초야. 이 딱 봐도 심하구만. 아 뭐야. 아니 나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는데 자꾸 아래로 내려가지는 거야. 됐다 10개 먹었다. 에너지까지 같이 있구만. 아 자꾸 위험하다. 우와 깨기 진짜 힘드네. 깼다! 깼다! 오! 생일 축하드려요. 미리 미리 생일 축하 축하. 내일 또 놀러와요. 이제 심화 갑시다.